시선 설치하신 거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실 저거 하나만으로도 카페인 줄 알고선 들어오신 분들의 입장객이 저는 한 30%는 늘 수 있지 않을까. 저거만으로도. 근데 배너를 딱 밖에다 두고 어제 저녁에 처음 세팅을 했는데 네. 한쪽 면에는 블루 레모네이드라고 크게 배너를 달았는데 그거 보시고 바로 또 저녁에 들어와서 주문하시는 손님 벌써. 아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게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효과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런 네.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 간판은 혹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닙니다. 간판은 이렇게 제작을 요청해서 받아서 이제 다 달고 전기 연결하는 거는 제가 했는데요. 이게 간판 만드는 비용도 비싸지만 달라주는 비용도 30만 원씩이에요. 아, 왜냐면 전기객이 오셔가지고 어쨌든 하루 일당을 드려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걸 직접 따셨다. 작지만 이제 돌출 간판 하나 달아서 여기 카페에 있어요. 알려드릴 수 있는 이정표를 또 하나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큰일 났다. 선이 점점 짧아진다. 들어왔다. 예. 그 경력 살려가지고. 근데 네 여러 가지 좀 손을 대셨는데 사장님이 공간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네 본인 직접 하신 거 되게 높은 점수 드리지만 네. 네 어설픈 건 사실이다. 포스터의 퀄리티나 이런 것이 약간은 아쉽다. 이제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한테 호불호가 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카페인 줄 알고서는 이렇게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네. 이제 자칫하면은 음료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진중하지 않게 사실 사장님의 메뉴는 되게 진중하시거든요.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된다라는 예. 아 그러면 저희 다음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살짝 대표님 눈빛 보니까 네. 썩 만족스러운 눈빛은 아니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스티커 촌스럽고 간판도 좀 더 이뻤으면 좋았을 것 같고 포스터 편집해 놓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메뉴판에 이제 글씨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쪽으로 사장님이 이제 재능이 발달하시진 않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말고 내 매장 안쪽까지 전부 다 미션을 수행하고 어떻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다. 네. 전 그게 보여서 그 자리에서는 본인이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부분에는 진짜로 이게 아 좀 감각이 없으시구나. 그런데